성령의 열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신앙이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 바로 이 성령의 시대를 주님께서 여신 것이다. 우리 지금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견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에게 미지근하게 약하게 임해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 깊은 평화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 기쁨, 평화가 충만하면은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불평불만할 일이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만이 해답이다. 이것을 깊이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릴 것인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시작하는데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조금 잘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열매요, 성령 충만이다. 아멘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그 시작은 잘했는데 가보니 엉뚱한 데로 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구호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보다도 더 좋은 구호는 저는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출발은 이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신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 아들 예수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허물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만극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이런 그 신앙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은 난 뭐더러 다른 사람 사랑할 건가? 난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그 이기심에 사로잡히는데 하나님이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모든 진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같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하고 성령의 열매가 결론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순종, 실천이 있는 것이죠.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지만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날 때 무너지나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서 성령의 열매를 언제나 풍성히 맺는 그런 그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풍비박산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뒤돌아선 그런 그 결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그 상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당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실천을 순종하는 사람 그 믿음이 반석 위의 믿음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다. 그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좀 더 그 장성한 신앙인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도 이 순종을 통해서 점점 더 장성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순종을 해보면 순종하는 게 쉽진 않네. 그런데 순종하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네. 그러니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요, 연단 없이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정금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용광로에 원광석을 집어넣고 어마어마한 그 온도로 그 녹여버릴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이 수눈이 나오듯이 우리 어려운 일들을 막 겪으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걸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연단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을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아멘이죠. 이런 그 장성한 믿음의 경지가 참 좋은 거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은혜가 가장 충만한 때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인데요. 그 서신들의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쁨으로 충만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그 좋은 일을 겪을 때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더 큰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 말라 이 연단이 끝나면 더 높은 더 찬란한 그 신앙의 경지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 소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야 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이런 그 다섯 가지 신앙.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언제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천우신주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치한 신앙에서 장성한 그 신앙, 저차원적인 신앙에서 고차원적인 신앙, 하수의 신앙에서 고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점점 장성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경지에까지 나가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 열매다, 오직 열매다, 이와 같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반대 열매를 맺는 사람들,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반대 열매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출발해야 하고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고차원적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열매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언제든지 전체적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한 구절 가지고 다 됐다 생각하면 그건 다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 주님께서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악한 열매 맺는 악한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의 기준이 그 열매를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천국을 앞당겨 살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것을 미루겠습니까? 즉시 주겠습니까? 즉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천국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 마음과 천국이 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하게 되면 그게 천국이죠 뭐.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정말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성령의 열매 다섯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아홉 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아홉 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야고보서 말씀과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예, 야고보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 가지셨나니 화평한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성결, 감사, 찬양, 용서, 관용, 긍휼 이런 그 열매 얘기는 없는데, 또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욕심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아멘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 와, 저 베드로후서 1장을 처음 읽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기독교의 세계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아, 우리를 하여금 신적 경지, 놀라운 초월의 천상의 경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 베드로 후서 1장 4, 5, 6, 7절 제가 다 외웠었는데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 절제, 절제,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경건도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유대인들, 뭐 로마 이방인들, 그 교통은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핍박과 폭행,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또 뭐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와 동행들, 동료들이 쓸 것을 준비하면서 밤낮 막 일하면서 막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뭐 성경을 써놨고 그 성경을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워딩은 착착착착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 시대 그 파피루스에 썼을까요? 뭐 양피지에 썼겠죠. 양피지 값도 비싸지만 양피지에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써놓고 물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썼겠지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에서 이 성경을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완벽하게 성경을 쓰진 못할 수도 있다.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까 성결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성결해야지요. 감사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야. 뭐 하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여하튼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 그 주보 안에 이 주보 그 교회 소식 11번의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 25가지 쫙 써놨잖아요.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믿음 이 생기죠. 그런데 점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고 계시구나.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경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또 이 여러분 성령의 그 히브리어로 성령은 뭐예요? 루아흐. 그 숨. 신약 성경은 뭐로 쓰여졌어요?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그리스어로 그 성령은 뭐예요? 푸뉴마. 루아흐, 푸뉴마. 그게 그 숨, 호흡, 생기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심호흡이 되고 그 생기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 그렇기 때문에 기쁜 평화가 넘쳐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요. 이 성령의 본질이랄까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의 영인데 그 생기의 영, 루아흐, 푸뉴마, 생명의 영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정말로 맺는 사람 되기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기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을 앞당겨 살게 되는데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생명, 육적인 생명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부족한 그런 그 거짓된 허상과 같은 생명이다. 그렇잖아요. 뭐 이 육적인 생명이야 뭐 그 그림자와 같은 생명이고 불완전하게 짝이 없고 일시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이죠.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명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성령 충만만이 해답인 거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 신앙의 결론이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성령님은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기보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은 선하신 영입니다. 아멘이죠. 예?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잖아요. 악령. 마귀의 영은 악한 영이에요.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선하다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하다는 건 무엇보다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첫째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줄 아는 것. 역지사지. 예?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그러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기 또 지혜이기도 한데, 그러려면 좀 숨이 좀 길어야 되죠. 예? 숨이 짧으면은, 지 생각 막 팍팍팍 다른 사람이 뭐 상처를 입는지 안 입는지 생각도 안 하고 막 그 지 좋은 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정말로 겸손한 영이다. 선한 영이고 겸손. 겸손이 또 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멘이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은 그건 이제 마귀가 이미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커녕, 거꾸로 성령 충만, 마귀 충만, 성령의 열매는 커녕, 마귀 열매를 맨날 맺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보면,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래. 이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라고 하신 것들을 부지런히 해나가야 돼요. 예. 그 대표적인 다섯 가지가 뭐예요? 기말전 예봉.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예. 기도 중에 최고 좋은 기도는 찬송 기도더라. 물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노래로 기도하면 갑절로 기도하는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참 지금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 얘기가 맞네요. 당신이 얘기한 대로 한번 해봤더니 너무 좋네요. 이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막 찬송 부르면서 막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가 찬송으로 기도하네. 정말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줘야지.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영육간에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죠?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이 성령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는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별로 생각 안 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이 막 착착착착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착착 떠오르니까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아,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게 뭐예요? 예?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물론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도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전도 안 하면서 뭐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고 전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아 문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 가운데에는 천국이 앞당겨 살려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 깊은 평화가 오는 것 같지 않네. 다 여러분이 전도를 무시해서 전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어미 명하노니 말씀을 전하라.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절대 전도. 네. 아멘이죠. 그리고 전도하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얘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전도를 하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증거가 뭐예요? 저 사람이 전도하네. 그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전도 안 한다 그러니 거짓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지만 마음은 멀구나. 예.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신앙생활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입술만의 신앙에 그 초보적인 저차원적인 신앙 가운데 지렁이처럼 바닥을 기는 그런 신앙. 호흡이 짧아. 호흡이 짧아서 막 그 참지 못하고 막 그렇게 돼버려. 정말로 전도를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신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우리 되곤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가지 더를 얘기한다면 예배. 예.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는 예배의 시대다.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뭐 민수기, 레위기, 뭐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막 그 제사 지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근데 신약시대는 제사가 예배로 바뀐 거예요. 예.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찾아가지고 어떻게 축복하시기 위해 찾는 거죠. 아멘이죠. 예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찬송입니다. 찬송 부르고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그 찬송을 사랑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렸어요. 어제도 제가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아마데우스 들어가서 레퀴엠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 네빌 마리너라는 사람이 지휘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을 들어보는데 네빌 마리너 아마데우스 버전이 최고예요. 유튜브가 또 연관 그 검색창이 뜨잖아요. 딱 떴는데 뭐가 떴어요? 헨델의 메시아가 떴어. 메시아를 착 들어가는데 얼마나 막 그 놀라운 그 사랑 기쁨. 메시아의 첫 곡이 뭐예요? 이사야 40장이요. Comfort, yeah, my people. 내 백성을 comfort, 위로하라. 테너가 얼마나 정말
이야, 제가 남자인데도 그 테너한테 반하겠더라고요. 하는 막 목소리가 맑고 깨끗한지 은혜가 충만해. 아, 그 예배드린 시간이죠 뭐. 정말로. 그리고 봉사, 늘 섬기는 종의 자세. 크사 무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종이 되어리라. 늘 이렇게 저렇게 아, 나는 그 머슴이다, 식모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저렇게 그 머슴 노릇을 하고 식모 노릇을 해야 돼, 그죠? 아, 근데 그게 참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아, 머슴 보다는 막 그 반대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경우가 그런 기미세요.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려면 아 나는 머슴이다 생각하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아.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 부지런히 하고 찬송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아, 그 말씀이 맞고 우리 속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멘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전도예요. 우리 이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전도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천국 안방으로 옮기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남겨둔 이유는 야 너희들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전도 좀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왔을 때 그 상을 그 두 배, 세 배 큰 상을 받고 너희들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도록 만들어 주도록 너희를 남겨둔 거야.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후로 정말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전진한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